It feels good, man. It feels good, right? Alright, yo, yo. I'm in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Paper stacks, yeah, I got them in the bundles. Harry Potter breaking bread with the muggles. They said I wouldn't make it, now they looking puzzled. They said I wouldn't take it, how to go and hustle. Get the bag, it ain't never getting fumbled. In the jack, but we came up from the bottom. Through the cracks of the light pour in.걱정이 되거나 부담스럽진 않으신지요? 아니요, 오히려 1차전 때보다는 2차전 준비하는 거는 시간이 좀 있어서 편안했고요. 맞습니다. 요령이라기보다 제가 어떤 것을 잘 부탁할게요. 파이팅! 오늘 무엇보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레전드시 스위치 김정미 레전드시 현재 인천남동아시아드구장 이 그라운드 위에는 오늘 경기를 뛸 22명의 선발 선수들 그리고 심판진들 그리고 에스코트 키드들까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권혜원 해설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이 양팀 선수들이 오늘 경기 정말 결승전인 만큼 비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하지만 양팀 선수들이 얼마나 빠르게 이 그라운드 컨디션과 이 경기의 부담감을 떨쳐내느냐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들어가기 전현대제철의 선축으로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양팀의 올해 마지막 전반전 확인해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빨간 색상의 인천현대제철, 왼쪽에 흰 색상의 경주한 수원입니다. 힘을 존중해야죠. 네, 제가 방금 오픈을 하면 김도현! 그렇지, 김도현!
괜찮아요. 시도 좋았습니다. 김도현 나이스. 본 방송은 캐스터들의 개인 의견과는 그렇습니다. 무관한 재미와 흥미를 위한 편파 방송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임선주 선수의 머리에 한번 걸리면 여지 없습니다.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여지를 주고 여민지가 득점을 하는. 어, 네. 펀치라인 좋습니다. 제가 저만 좋으면 돼요. 제가 받기가 너무 힘드네요. 받지 마세요. 혼자 하겠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고 경주만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장슬기 이어 받았습니다. 정섭이 일단 뒤쪽으로 한 번에 이민아를 바라봤습니다. 박스 근처. 아, 좋아요. 이민아. 이민아. 1차전 터지지 않았던 득점. 2차전 이민아가 해결해줍니다. 스코어 1대0. 찬스를 골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바로 이 선수 이민아입니다. 아, 이 가마차기는 따봉. 환상적으로 네. 김도현 골키퍼 손도 닿을 수 없는 궤적으로 흘러나갔습니다. 한 번에 왼발 로빈 패스 번에 노려줬습니다. 뒷공간 김도현 나와있지 않은데요. 오, 비세요. 현대제철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몸을 써서 그것을 피해내는 점, 그리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찍어차는, 아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이대로 경기 종료. 이대로 경기 종료. 스코어 2대0.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갑자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백종원 해설위원과 제가 직거래 왔다가 그렇죠. 금호석 캐스터 그리고 백형계 해설위원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깜짝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아, 경주를 응원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경주는 준우승에 그쳤고 인천현대철 시간패 축하드립니다. 오늘 인천이 경기를 워낙에 초반부터 잘 풀어나가가지고 중반 이후부터는 너무 상당히 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노잼으로 분석으로 가면 어떡해. 다음에 또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를 위해서.